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 6년 안에 퇴직할 서울시 공무원 수는 3천여 명으로 전체의 30%가 넘습니다. 이에 서울시는 결혼 보충과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민선 6기 인사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. 2015년도부터 본격화되는 베이비 부모 세대 공무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외부 전문가들의 확충과 내부 전문가 육성을 통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혁신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난 11월 기준 서울시 공무원 수는 9,800여 명. 이 중 17%를 차지하는 전문가 공무원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특정 직종에서 일하는 서울 전문관과 복지나 여성 등 한 전문 분야를 장기 담당하는 전문 계열인을 의미합니다. 시는 베이비 부모 퇴직이 몰리는 2015년부터 6년간을 인사혁신 황금기로 보고 전문가 공무원을 전체의 54%까지 확대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서울시는 이제 2020년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반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양성할 것입니다. 또 오는 2016년부터 설립되는 시험관리센터는 공고부터 채용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하고 신입 직원을 위한 분야별 보직관리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. 분야별 보직관리제는 신입 직원이 복지와 교육, 도시안전 등 총 10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그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쌓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밖에도 서울시는 4호급 선발에 내부 공개 채용 직위 공모제를 시범 시행하고 결과를 참고해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.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민선 6기 인사혁신안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TBS 정지웅입니다.